오늘은 2021년 한 해 동안 어떤 주요 이민 뉴스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올해 2022년에는 캐나다 이민은 어떨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둥지TV 신법사입니다. 어느덧 2021년이 끝나고 2022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 덕분에 저희 둥지가 올해도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이민년에도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모두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 되길 바라며 새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2021년 한 해 동안 어떤 주요 이민 뉴스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올해 2022년에는 캐나다 이민은 어떨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도 역시나 COVID-19 상황은 끝이 나질 않고 현재까지도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각 나라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감염자를 막기 위해 강력한 입국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캐나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2020년에 이민 정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40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수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에 올해는 COVID-19 상황으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40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수용하여 목표 달성을 이룬 한 해였습니다. 그럼 2021년에는 어떤 주요 이민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캐나다는 먼저 2021년엔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민자 수를 줄이고, 이미 캐나다 내에서 고등교육을 마치거나 일을 하며 경력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2월엔 전례가 없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익스프레스 엔트리 CEC 카테고리에서 CRS 75점, 기록적인 선발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밴쿠버에 폭설이 왔던 2월 13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이때 아침부터 엄청나게 많은 문의 전화를 받았고, 저희 모두 엄청나게 바삐 움직였던 날이었습니다. 그 후 이민국은 4월 TR2PR 패스웨이라는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필수 근로자들과 유학생 총 9만 명을 6가지 스트림을 통해서 영주권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이때도 갑작스러운 발표였고, 신청 접수는 5월 6일날 시작한다 했지만, 접수 지원 시 필요한 서류에 관해서는 깜깜무소식이었다가 5월 5일 접수 하루 전날 공지가 발표되어 저희 모두 밤을 새우며 준비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하지만 4만 명의 쿼터였던 유학생 스트림이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접수 다음 날인 5월 7일 하루 만에 신청이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추후 접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을 확인하고 추가로 7,307개의 신청서를 받는 해프닝도 있었죠. BC 주에서도 BC PNP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에서 BC 테크 파일럿이라는 임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때 파일럿 프로그램을 정식 이민 프로그램으로 채택하여 BC 테크라고 프로그램명 변경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기술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COVID-19 영향을 받아 2020년에 접수만 받고 선발은 보류되었던 부모 및 조부모 초청 프로그램은 2021년 1월에 만 명을 초청하였고, 그 후 9월에서 10월 사이에 2020년에 접수한 서류 중 다시 무작위로 3만 명을 추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9월엔 캐나다 가장 큰 이슈인 캐나다 총선도 있었습니다. 이때 자유당 트뤼도 총리는 재선에 성공하여 기존 이민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르코 멘디치노 이민 장관에서 션 프레저로 캐나다 이민 장관이 새롭게 바뀌었죠. 하지만 이민국은 10월까지 검토해야 할 이민 서류들이 180만 건이나 쌓여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등 뉴스도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9월을 마지막으로 CEC 선발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고, 캐나다 내에서 선발을 하는 것을 초점을 두었기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카테고리였던 FSW와 FST의 선발은 단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4분기에 밀려 있었던 이민 서류들 처리에 집중하며 결국 12월 이민국에서 목표했던 40만 명 이상의 이민자 수용을 달성. 이제 올해 41만 명이라는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올해 2022년에는 어떤 주요 이민 뉴스들이 있을까요?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새로 임명된 션 프레저 이민 장관에게 2022년 이민국이 집중해야 할 13가지 조치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몇 가지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민 수준 계획에 명시된 대로 경제 성장과 회복을 주도하기 위해 계속해서 신규 이민자를 수용, 수용하는 난민 수를 최소 2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증가, COVID-19의 영향을 받은 서류 처리 지연을 해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원 처리 시간 단축, 가족 재결합을 위한 배우자와 자녀가 영주권 신청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영주권자에게 시민권 신청 절차를 무료로 제공,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개선,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을 통해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영주권 경로를 확장, RNIP, AAPP와 같은 중소규모의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이민 프로그램 개선 및 확장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로 이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올해 가을에 새롭게 적용될 예정인 NOC 2021 구조 개편이 있을 것이라 하였는데, 해당 개편으로 인해 기존 이민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추후 업데이트될 새로운 내용을 통해 확인이 되면 저희가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COVID-19 상황이 계속된다면 캐나다 내에 있는 지원자들 위주로 이민자를 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작년 2월과 5월에 있었던 큰 이슈들이 올해는 없을 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이민 소식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소식 업데이트해 드리고, 올해도 많은 분이 캐나다에 이민을 무사히 할 수 있도록 저희 둥지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둥지TV 신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